신명기 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 번의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것과 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고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앉히는 내용이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신명기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토대로 저희가 기억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굴까요? 출애굽을 했던 2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만 알아요? 광야만 아는 거예요. 광야 생활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전에 꼭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놓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서 싸움을 해야 하는지 전략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가나안의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고요, 그들이 살아왔던 가치관이 있고요,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민족의 진짜 복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하거나 아니면 혼란 가운데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할 때 건강의 문제면 건강을 찾아다니고, 돈의 문제면 돈을 찾아다니고, 관계의 문제면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다르게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들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기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들려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면 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수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복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 그 사람이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은 가치와 방향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디의 가치관으로요? 내가 알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여러분은 직장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직장은 돈 버는 장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목회하는 자리라는 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직장에 대한 예전의 가치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로 내 직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곳에서 믿음의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너희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정말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의 경험을 바꾸는 사람들, 내가 이전에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씨름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